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디지털 포럼 2005 개막식이 잠시 뒤에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개막식에는 세계적인 석학과 기업인 그리고 각계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막식 기조연설은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자, 남 기자, 이번 포럼 참석을 위해서 전 세계 디지털 관련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들이 한국을 찾았는데 최근에 한 케이블 TV를 인수한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도 왔죠?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기조연설을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요. 고어 전 부통령은 애플 컴퓨터사의 이사이자 인터넷 업체인 구글의 수석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케이블 TV를 인수해서 미디어 산업에도 직접 뛰어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이 밖에도 루센트 테크놀로지스의 존 기어리 최고 마케팅 책임자와 팀 맥 세계 미래 학회장도 포럼에 참석자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잠시 뒤인 오전 8시 30분에 서울 신라호텔에서 서울 디지털 포럼 2005 개막식이 열립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은 정치인에서 미디어 경영자로 화려하게 변신한 엘고어 전 미국 부통령의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아주 6개월 전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스위스랜드에 있는 인질박물관에서 어떤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서구 사회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했을 때 그는 교황의 사절단과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사절단은 한국을 방문하고 바로 온 사절단이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인쇄술의 그런 기술에 대해서 기록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의 사절단으로 갔던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은 구텐베르크의 친구였는데요. 그래서 1453년에 유럽 전역에 우리가 인쇄술을 발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아, 한국으로부터 가져왔다는 사실을 강과 하고 깜빡 잊어먹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그것은 그만의 독창적인 발명품이었을까? 그 해답의 실마리는 그의 초상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분이 구텐베르크인데요. 입고 있는 의상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중세시대 유럽의 의상이라기보다 어딘가 모르게 동양의 느낌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구텐베르크 초상화 속 의상에 숨겨진 비밀. 어쩌면 중요한 단서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복식 전문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의상 자체는 방한용 정장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 16세기는 중원에 있던 몽골족이 원이 멸망한 후 북원으로 후퇴해서 만주족과 생활터전을 같이 하던 시기입니다. 이 초상화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제 긴 매듭단추 그리고 자흐친족의 양털 모자와 비슷한 이런 털 두른 모자를 예를 들 수 있죠. 구텐베르크는 왜 동양의 의상을 입고 있을까? 그 이유가 꽤 흥미롭습니다. 당시는 선진 지식을 받아들이는 상징으로 그 문화권에서의 옷을 입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한 예로 중세 유럽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마그누스 알베르투스가 아랍 복장을 입고 모임에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구텐베르크도 당시 동양의 선진 인쇄 기술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동양 의상을 입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구텐베르크의 의상뿐만이 아닙니다. 초상화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Er hat in der Hand auch Attribute, einmal einen Stempel und einmal einen Metallklotz, in dem Buchstaben eingeprägt sind. Und diese Attribute verweisen eben auf den Erfinder der Buchdruckerkunst.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상징하는 손에 쥔 활자 주조 기구. 2005년 디지털 포럼에서 미국 엘고어 부통령은 가톨릭 교황청이 한국을 방문하고 금속 활자의 기술을 배워왔다고 했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했을 때 교황청의 사절단을 통해 만들었으며 한국에서 활자 기술을 배웠다는 것을 유럽에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초상화를 보면 몽골과 만주족 옷을 입고 있다. 그렇다면 구텐베르크는 교황청을 따라 조선에 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에 왔다면 한복과 갓을 쓴 복장이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이상하다고 생각들지 않는가? 구텐베르크 언제 태어난 사람인가? 1398년에서 1468년에 산 인물이다. 이씨 조선은 1392년에 탄생했다. 연대를 보면 엘고의 말대로 조선에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가톨릭 교황청이 조선에 와 금속 활자의 기술을 배워갔다고 했다. 여러분들은 이 한반도 조선에 가톨릭 교황청이 언제 들어왔는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복장으로 조선의 위치가 어디였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